네, 소포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미국에서 왔어요.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께서 마크 6 전체 수리를 의뢰하셨습니다. 예, 미국에서 보냈고요. 아직 뜯어보진 않았어요. 예, 종종 미국에서도 가끔씩 오거든요, 악기가. 수리 의뢰로 들어온 악기들. 네, 일단은 이 악기를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여다볼 악기는 소프라노 마크 6고요. 14만 번대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네. 제가 지금 저 실현 한번 살짝 가릴게요. 네, 개인 정보를 위해 살짝 가렸고요. 실현 음보 14만 대고요.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조금 더 근접 촬영을 해서 한번 들여다볼게요. 네, 일단 패드 상태를 보면 많이 좋지 않아요. 진짜 오래돼 보이죠? 옆에 이렇게 셀락도 튀어나 보이고, 네. 그다음에 저음키도 보시면 좀 검게 그을린 거, 저거는 아마 오래돼서 탈색이 돼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다들 그렇죠, 패드들이 오른손쪽. 네, 먼지도 많이 보이고요. 위쪽 왼손 패드들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오래됐어요. 제가 볼 때는 오리지널 패드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악기를 뜯어볼게요. 네, 이제 들여다봐야 어떤 상황인지 아니까. 일단은 전체 수리 의뢰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전체 분해를 하고, 세척 작업을 거치고, 어떤 문제가 있었나 차근차근히 한번 들여다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전체 분해를 하였고요. 패드들의 상태를 보면, 이런 식으로. 오래돼 보이죠? 한눈에 봐도. 다른 패드들도 보면 이렇게 색깔이 많이 발해 있어요. 네, 오래됐다는 증거입니다.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 패드들이에요. 네, 다른 키들도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보면 클로즈 패드, 말 그대로 닫혀져 있는 패드들이 상태가 더안 좋기 마련이거든요. 네, 이 악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체 분해한 악기 쪽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한눈에 보기에도 먼지가 많이 쌓여 있죠. 오래된 펠트도 보이시고, 먼지, 그 다음에 스프링에도 약간의 녹이 있네요. 제거를 해줘야 오래 쓸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래된 악기다 보니까 중고로 구입하신 분들은 좀 찜찜하실 거예요. 어떤 분께서 불었던 건지도 모르고, 그쵸? 뭔가 침과 이물질이 관 쪽에 들어가 있는데, 중고로 악기를 구입하셨다면, 전체 세척을 저는 권장하는 편입니다. 네, 이쪽에 덴트도 보이시죠? 이 덴트도 수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덴트 수리를 위해 지금 덴트를 복원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데요. 저기 덴트 보이시죠? 이쪽에 네, 이런 식으로 조금씩 피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움푹 들어가 있었죠. 뭔가에 날카로운 그런 모서리 쪽이나 그런 데 찍혀가지고 아마 그 금형이라 그러나요? 그 낙하에 우그러짐은 있는데 찌그러짐은 없어져요. 네, 살짝 티가 나긴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차라리 그좀 움푹 들어갔다면 티도 안 나게 필수 있는데, 이렇게 모서리를 찍히거나 아니면은 뭐 날카로운 부분에 찍힐 경우는 답이 없어요. 네, 이런 식으로 조금씩 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살짝 들여다볼게요. 중간 과정을 한번 볼게요. 네, 티도 안 나죠? 이런 식으로 복원을 할수 있습니다. 네, 덴트 수리 후에 이제 세척을 해놓고요. 좀 패드들을 다 분리를 했는데, 패드 상태를 천천히 들여다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오래돼 보이죠? 많이 경화됐어요. 딱딱히 굳었다는 말이죠. 이거는 왠지 모르게 저렇게 변색이 돼 있고 셀락이 너무 가득 채워져 있네요. 이 친구는 오히려 셀락이 없어요. 이 친구는 너무 투머치하고 얘도 그냥 네, 들쭉날쭉이네요. 이상한 비닐을 여기다 껴놓으셨더라고요. 네, 이번에 교체할 패드인 피조닉 프로 패드를 나열한 모습이고요. 이 패드 가운데 펀치를 뚫어서 만든 그 패드고요. 이거는 그 전에 있던 패드의 모습이죠. 네, 많이 노후됐죠. 네, 리조네이트 보시면 플라스틱이고요. 사이즈도 정확해야겠죠. 물론. 네, 키컵 정리 그다음에 이제 청소가 끝나고 패드를 이제 안착시켜 놓은 모습인데 보시면 깔끔하죠. 그 여분의 공간도 없고 정확한 사이즈의 패드를 올려놓은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저음부, 고음부 이게 사실 조금 소프라노가 까다로워요. 수리하기가 왜냐면 좀 작다 보니까 크기가 아무래도 눈을 크게 뜨고선 새는 곳이 있나 찾아봐야 됩니다. 문제가 있나? 네, 이렇게 세척을 다 해놓은 모습이고요. 키는 색소폰의 중심축인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런 키인데요. 네, B플랫 B스키도 이 친구를 사용해서 쓰는 거고, 네. 여기 나사를 보시면 여기 안에 이제 코르크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코르크들이. 이거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건데 이제 안쪽에다 본드를 붙여야겠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전체 수리가 끝났어요. 보시다시피 뭐 밸런스나 그런 문제에 있어서 좀 신경을 많이 썼죠. 아무래도 빈티지 악기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악기 상태가 좋아서 네, 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말 그대로 빈티지 악기, 오래된 악기니까요. 그렇죠? 시리얼 넘버는 14만 원대. 제가 여기 테이프로 좀 살짝 가려놨고요. 네, 테스트할 피스는 벤도렌 V16 S7 쓰고 있고요. 제가 직접 리패싱 한 피스고, 기존에 나오는 것들과는 소리가 좀 다릅니다. 네, 일단은 스케일부터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볼게요.